야, 여기도 있어, 이거 먹어봐. 나와봐. 어, 막 굶었어? 막 굶었어? 야, 떨렸어. 야, 여기서 우리 종환이의 영어 실력을 진짜 봐봐. 어. 아예 안 느끼고 한대요? 안 느끼고. 오. 오. 야, 야, 술술 나온디? 어, 이거 술술 나와. 야, 댄스 가수가. 어, R&B로 그냥. 야, 니 너 다윤이 되고 싶었구나. 나 알고 싶었어. 다윤아, 이렇게 되는데. 야, 이거 시끄러웠어. 아니다. 이것들이 이럴 때만 좋아. 아, 최선을 다해 줄게. 알겠어. 그렇지. 천천히야, 천천히. 아씨. 야, 야, 브라이언 주지 마. 그렇지. 어. 야. 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딱 일주일만 이 학교에 다니고 우리가 이제는 떠나가는 거잖아요. 다른 학교로 나중에. 기분이 진짜 저희가 약간 전학 가는 느낌? 아직까지는 월요일 돼봐야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네. 또 금방 갔구나 또 이 생각도 드네요. 아쉬워서 그런지 좀 되게 예, 보고 싶을 거야 아마. 사람하고 길은 왕래가 없으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나도 또 그런 길을 이 애들하고 준비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기분이 좀 그랬죠. 오늘이 그날이구나. 생크림 케이크. 일단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왔는데 안 되더라고요. 많이 계속 있을 거지? 음악은 어떻게 틀 거야? 음악은 저 스피커 있어. 스피커 있어? 네네. 야, 허전할 마음뿐이었어요. 오늘이 뭐 좋아하고 감동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죠. 예전에 학급비 모았던 것도 남아서 그거랑 지갑비랑 합쳐서 같이 썼어요. 떠날 거 생각 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막상 가니까 되게 뭔가 그래요. 마지막이니까 뭐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니 뭐 반 친구들을 못 보니까 아쉽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아, 교장 선생님. 아, 예. 저 좀 태워 주실래요? 저 좀. 예. 아, 교장 선생님.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 야, 또 이 교장 선생님이 직접 태워 주시는 차도 타고. 레스터를 점검합니다. 아이, 무슨 말씀. 아, 고맙습니다. 아, 참, 제가, 교장 선생님,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네. 제가 신청은 안 했는데, 네. 오늘 선도부로 네. 아이들 복장 단속을 제가 한번 입구에서 한번 해보고. 어, 하세요, 하세요. 아, 정말요? 네. 아, 고맙습니다. 그럼 뭐, 교장 선생님이 허락하신 걸로 알고, 예, 네. 네. 여기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선도부 한번, 몇 시부터 여기서 선도를 합니까? 7시 반 정도면 될 거예요. 7시 반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예, 예. 네. 어우, 너무 일찍 왔어. 너무 일찍 왔어. 너무 일찍 왔어. 뭐, 아무도 없어. 어? 원래 오늘 선도부 해야 되는데. 어, 일찍 왔네? 야, 너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간 거 아니야? 어? 야, 나 오늘 선도부인데, 이리 와봐, 너. 안녕. 야, 공부 잘하는 애들 일찍 오는 거야. 선도부라. 아, 선도부. 야, 나도 오늘 선도부 하기로 했어. 야, 빨리 나와.
아, 가방 거기다 놓는 거야?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단속을 얘기해줘, 단속. 복장 단속. 여기 허리 묶여있으면. 아, 가디건 허리 묶으면 안 되고. 치마가. 무릎. 걸을 때 무릎까지 오면 무조건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가다가 장신구가 보이면. 아, 귀걸이. 귀걸이나 목걸이. 팔찌 이런 게. 아, 요것도 안 되는 거야? 원래 안 돼. 아, 그래? 요 짝꿍 건데. 일단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먼저 걸리네. 하면 뺏고. 뺏고. 이름 적고 들어가. 이름 적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요 정도 복장이면, 가디건 클 놓고. 너 이게, 야, 얘 일부러 치마 막 이렇게 내려오고 간다. 이렇게 막 내려오고 가. 야. 저렇게 반바지 입고 가도 되는 거야? 그치? 잡노야. 야, 너 이거 반바지 입으면 안 되잖아. 왜 이거 반바지 입으면 안 되잖아. 아, 반바지야? 슬프이잖아. 네가 잡으려매. 아니, 나 슬프이잖아. 진짜 슬프. 가디건 내려야 되지 않아? 부르세요. 세게 해야겠어. 저 단체 세워야지. 이 자식이 맨날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못 빨리 채워놔. 빨리. 가디건 풀어주세요. 뭐지, 평소보다 빨리 정비하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친구들 서프라이즈 선물. 얘가 내일 애들한테 선물을 하려고 네가 애들 이름을 적어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너도 혹시 되면은 일찍 와서 나랑 애들 책상 위에다가 내가 제일 먼저 오나?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죠? 이야, 나 참 1등을 다 해보네. 아, 내가 남자들 복장 위반을 아닌 상관. 바지 올려봐. 바지가 무릎에 걸리면 이거 벌점이야. 통이 짧아서 올려봐. 안 올라가. 안 올라가죠. 윤래라서 벌점. 자, 몇 번이에요? 1학년 8번. 1학년 8번. 38번. 38번. 윤도요. 윤 뭐하시는 거예요? 무슨? 점검 보고. 마지막 맞아요? 애들이 자꾸 월요일날 나오래. 그리고 오늘 야자하고 가래요, 애들이 자꾸. 안녕! 언니 지각이에요. 안녕, 나 지각이야? 언니 곧 빨리 가야 돼요. 5분 남았어요. 힘들어. 나 여기 올라가는 거. 힘들어. 누구야? 해박. 잡아요. 이리 내 손 들어. 이거 치마 걸리지? 짧죠? 자, 커피 많이 반대요. 자, 복장 물량. 아니, 다리가 길어서 그래요. 다리가 길어서. 다리가 길어요. 자, 저거 무릎 이상. 자, 학년 반. 1학년 9반. 몇 번이세요? 41번. 맞아요. 지금 여기 학교인가 뭐 반성곡인지 몰라 이거. 난 다음 주에 또 올 것 같은데. 그래, 그 느낌이지. 어때, 느낌이 어때? 형,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저도 그냥 다음 주에 만날 것 같은데. 그지 기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으로. 학생 같잖아, 우리도. 가디건 걸러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디건이야. 야, 브라이언, 이리 와. 야, 브라이언! 너 일로와. 정민, 일로와. 나 일로와. 일로와. 적어야 돼, 일로와. 일로와, 얘 잡어. 적어. 아니, 적어. 정민, 일로와봐, 아, 저 별로 괜찮은데. 바지 올려봐봐. 네? 올려봐. 무릎에 걸리면 벌점이야, 무릎에. 아니.
벌점. 자, 벌점. 빨리 돼. 몇 학년 반? 빨리 돼, 빨리 돼. 1학년인데. 2반. 32번. 김종민. 1점이야, 벌점. 일로 와. 일로 와. 팔찌. 팔찌 분량. 바지 올려봐. 무릎이 안 올라가지?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올라가? 해봐. 됐어. 벌점. 이거 알아서 벌지 마. 몇 학년 몇 반? 벌점. 1학년 4반. 남주혁 33번. 남주혁입니다. 오늘 하루에 그러고 다녀야 돼. 예, 알겠습니다. 자, 올라가. 아, 남학생들은 바지에 많이 걸리네. 아니, 오빠 지각이야. 아, 나 겁나 힘든 거. 박스. 쟤 100% 걸려. 이리 와. 야, 이리 와. 이리 와. 잡아, 잡아. 이리 와. 이리 와. 머리 왁스 발랐지? 아니면 젤 발랐습니다. 젤도 걸려. 머리, 팔찌, 너 바지 올려봐. 네? 바지 올려봐. 아, 무릎. 올려봐. 이거는 교복 그 맞출 때부터 이게 비슷하고. 알았어. 자, 2학년 7반. 37번 강준. 벌점 3점. 올라가. 올라가. 벌점 3점. 올라가, 정신없어, 올라가. 수고하십시오. 선생님과 이번 주까지 만쓰고 다음 주부터는 시험이라 안 쓰니까 시험 잘 보고. 네. 네. 차려,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떠드네. 안녕하세요. 안녕. 뭐야? 아, 마지막 날이니까 막 친구들이 아싸! 아싸! 역시 우리밖에 없구나, 혜성아. 이게 저 그래? 기억 좋아요. 이름 내 다 써놨거든? 오늘 학교 가는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네, 저희 앨범에 그 사인을 다 해서 오기 전에 해야 돼, 애들. 기성이. 그다음에 성훈이. 영재, 영재. 여기? 네. 건국이가 여기? 네. 영재. 태주. 여기 성찬이야? 소원이. 경수 빼. 끝났다. 그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왔어? 맞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아니지? 자리 있어. 내가 서프라이즈로 준비했어. 네 자리에 가봐. 뭐야?
알았어, 잘 먹게. 어휴, 감사합니다. 어휴. 어? 어휴, 잘 먹게. 네, 잠깐만. 저기 왔어? 괜찮지? 와, 저는 진짜 이 학교의 학생 같습니다. 아. 오! 이쁜가? 별로 안 좋아. 야, 고맙지? 와, 형! 잘해요! 와! 진짜! 와! 어제 이거 사인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와! 얘들아, 이 앨범 있잖아. 너네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곡은 여기 보면 열아홉이란 곡이 있어. 들어봤어. 이게 그 열아홉 살의 그 열아홉이거든. 그 나이가 가진 의미가 남다른 게 좀 있어서 너희들이 힘들 때 들으면 되게 좋을 만한 곡이거든. 추천해 갈게. 10번에 열아홉. 근데 다 좋아 곡이. 진짜 명반인데 안 팔렸어. 자, 그리고 얘들아, 오늘 금요일이고, 그래서 형들하고 지내는 것도 마지막인데, 여러분이 그 형들하고 아직 못 다한 얘기가 있으면, 혹은 아직 얘기 못 나눠본 친구가 있으면 한번 얘기하면서, 시간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자리에 앉고. 얘들아? 네. 오늘 언니들과 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지금. 영혼 있는 거 맞지, 지금? 응. 영혼이 없어요, 아이가. 그치? 영혼이 없지? 남주면 어떡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함께 해준. 일주일 고마워하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게 지내도록 하자. 안녕하세요. 수학이랑 지도 좀 빼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건 A는 제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다가 그는 전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이익을 얘기하고. 이번에도 좀 한번 설명하고 해봐야 되나? 도현이 한번 해봐야 되나? 도현이 형이 수학을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도현이 형은 모든 것을 잘합니다. 반겨왔습니다. 수학 예전에 90점을 나왔다고.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줘. 아니요, 아니요, 저 못해요. 수학 진짜 못해요. 여태까지는 못할 수 있을 정도. 지금 잘했으면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진지를... 남주가 다 했죠? 남주가 다 했죠? 네. 직선 4개로 이루어진 부등식의 영역. 무슨 모양이 되겠네? 사각형 나온 거 맞죠? 일단은 이 두 조건에 의해서 여기 1, 4부면 여기서만 생각하면 돼요. 아랫부분. 아랫부분을 얘기한다면 몰라. 저까지밖에 모르겠어요. Y는 마이너스 X, 10하고 그 밑에 10하고 똑같아.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30 2X 4개로 이루어진 부등식의 영역. 무슨 모양이 되겠네? 3번 7번 8번 나와서 이제 3번 X.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모르겠어.
여기를 모르는 남자 누구예요? 안팀! 안팀! 파이팅! 파이팅! 후기를 모르는 남자? 네 알았어 파이팅! 파이야! 원래 Y가 최대 두개니까 이게 X에 있잖아 네 자, 이게 지금 30개 0에다가 그리고 나서 그럼 X에다 20으로 4, 8, 4 Y가 이거 누구야? 네, 루크샷? 루크샷? 대단하십니다 이쪽인가요? 이 직선의 전체 또 아래 부분 대단하시다 조금 늘긴 늘은 것 같아 조금 늘긴 늘은 것 같아 수학이 무슨 말인지 아예 몰랐었는데 야 포기를 모르는 남자 난 역시 포기를 모르는 남자인가 봐 와, 나 수학 진짜 못하는데 저 3 곱하기 100이 얼마다? 이게 무슨 문제야? 왼쪽에서요. 네. 오른 요값을 네. 거기에 넣어주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더하면 2이 되나? 뿌듯한데. 야. 한 번만 어려워. 야 앨범에 한 곡을 녹음을 끝낸 기분이야.